야, 풀업이랑도 비교해볼까? 97이랑? 풀업에서 평균 프레임은 비슷하지만 하위 1% 프레임. 내가 아까 말했던 대로 과연 진짜 하위 1% 방어도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거. 풀업에서는 글카에서 병목이 걸리니까 차이가 없다. 근데 평균 프레임은 진짜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내가 예상했을 때 하위 1% 프레임은 분명히 차이가 날것 같거든. 해보자. 지금 일단 9700K 47배수로 내렸습니다. 아까 전에 49배수까지 가능한 CPU인데 그냥 국민오버 수준까지 내렸어요. 가장 높음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라이젠 2700X에 만일에 인텔 CPU하고 차이가 없이 쓰려면 일단 4K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래픽카드의 등급을 어느 이상 올리지 말고 그래픽 옵션을 항상 풀옵션을 쓰시거나 그냥 쓰지 않는 편이. 그러니까 본인이 60Hz 게임을 할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아까 봤잖아, 라이젠도 그거 못 땡기면 하위 1% 프레임이 60 밑으로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60프레임 게임을 하시면 인텔이나 라이젠이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라이젠은 144Hz 모니터를 완벽하게 뽑을 수 없는. 오버워치는 아마 뽑을 수 있지 않을까? 라이젠도 롤하고 오버워치는 아마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확실한 건 배그랑 디비전은 144Hz 모니터를 활용을 다할 수 없습니다. 한 80%, 100에서 130프레임 사이에 게이밍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 과연 글카 병목이 걸리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평균 프레임은 라이젠 수준으로 거의 맞춰진 상황에서 하위 1%의 차이가 과연 날 건지. 풀업이죠? 글카 로드를 보세요. 지금 좌상단 잘 보세요. 글카 로드를 98% 지금 울트라 옵션이에요. 가장 높은 옵션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글카 병목이 계속 걸리는 상태. 평균 프레임이 지금 뭐 120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시작. 떨어질 겁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프레임이 30까지 떨어져요. 30 고정. 여기부터는 이제 하위 1%프레임을 재시작을 할게요. 아예 재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냐면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비교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 벤치 끝입니다. 라이젠을 바꿔봅시다. 확실히 하위 1% 프레임도 같이 떨어졌네요. CPU가 방어가 된다고 해서 하위 1% 프레임이 완벽하게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QHD 프로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겠는데? 무조건 돈이 있으면 97. 죄송합니다. 다시 해야겠네요. 오씨, 마이크로 스터더링. 근데 마이크로 스터더링 그 문제일 수도 있어요. SSD. 그만 라이젠도 마이크로 스터더링이 생긴 거 보면 SSD에서 이제 그 불러오는 메커니즘 때문에 문제일 수도 있어요. 금방 터지는 구간에서 아까 전에 인텔도 생겼고 지금 라이젠도 금방 터지는 순간 마이크로 스터더링이 생겼잖아요. 건물 터지는. 그걸 봐서는 그냥 최적화 SSD 쪽. 여기까지. 아, 야, 진짜 이러면 실망인데. 풀업에서조차 이 정도 프레임 차이가 나면. 아, 일단은 한번 봅시다. 뭐 영상을 보기 전까지 100% 정확하게 모르니까. 갑시다. 우측이 97, 왼쪽이 2700X입니다. 일단 2700X 보시면 마이크로 서더링이 한번 생겼고요. 이 구간에서 마이크로 서더링이 한번 생겼기 때문에 하위 1% 프레임은 크게 안 봐도 되지만 평균 프레임도 똑같이 풀업에 글카 병목이 계속 걸리는 느낌인데도 완전 글카 병목이 완벽하게 걸리진 않아요. 라이젠의 CPU 성능이 딸려가지고 글카가 90% 위에서는 놀긴 하는데 91% 막 이렇게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9700K는 97% 막 이렇게 붙어있어요. 98% 라이젠이 이제 하위 1% 프레임이 복구되기 시작했고요. 마이크로 서더링에서 까먹은 거. 근데 여전히 평균 프레임은 차이가 나요. 인텔이 빨라요. 인텔이 빠르다. 라이젠이 따라왔다. 따라왔다. 여기서 9700K 마이크로 스터링 한번 튀었고요. 근데 여기서 프레임을 보시면 알겠지만 라이젠이 이동할 때 프레임 방어가 라이젠이 너무 안 돼요. 뭔가 갑자기 로딩 오브젝트가 로딩이 되는 구간에서 라이젠은 프레임 드랍이 복구가 좀 느려요. 좀 인텔은 별로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이게 변동폭이 좋은데 라이젠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약간 좀 느려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뭔가 로딩이 될 때. 라이젠 왜 이렇게 빠르냐? 플레이하는 거 나? 라이젠 할 때는 그거 써서 그런 것 같아. 스나
와, 라이젠 공격적인 거 보소 플레이. 라이젠에서 플레이가 아주 공격적이에요. 이제 뭔가 안정적인 느낌이죠. 프레임은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플레이는 안정적인 느낌. 야, 왜 이렇게 빨라? 아니, 2700X 왜 이렇게 빨라? 여기서도 프레임이 라이젠은 118, 120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인텔은 130 위에로 꾸준히 나옵니다. 전투하고 있는데도 라이젠 여기 폭발하고 나서 100대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105, 104. 인텔은 지금 폭발하면서 프레임이 금방 110, 120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복구되고 전투가 빨리 진행이 됐죠. 여기 이제 이 이후구를 보도록 합시다. 엘리베이터 이후 구간 시작합니다. 왼쪽에 라이젠 프레임 그래프 보면 뭔가 그 프레임이 이 등락되는 폭이 이런 구간 있죠? 이런 구간 보이죠? 저런 구간이 좀 많아요. 중간중간. 그러니까 프레임이 떨어졌다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오는 구간이 인텔 쪽은 크게 안 보이거든요? 라이젠 엄청 자주 보여요. 이런 프레임 등락폭이 있는 구간이 생각보다 엄청 자주 보여. 인텔이 기다리고 이런 폭이 엄청나게 좁잖아요? 자글자글해요. 자글자글해. 엄청나게. 그러니까 저게 이제 실체감 프레임이에요. 실체감으로. 저 부분에 이제 프레임이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라왔다 그러는 거라서 이게 전체적으로 내가 그래프를 지금 띄워놓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체감적으로 약간 플라시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냥 그래프를 조금 더 뭐 라이젠을 좀 더 봤다든지 이래서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보여주는 게 하위 1% 프레임만 봐도 실체감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보여주잖아요. 하위 1% 프레임은 평균적으로 그만큼 그런 등락 구간이 적기 때문에 이런 하위 1% 프레임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2700X는 그런 등락 구간이 지금 많은 거고. 근데 라이젠 플레이 속도는 개빨라요. 야, 좀 그만 좀 해. 왜 이렇게 빨라? 인텔을 발맞출 필요 없어. 라이젠에서 계속 발맞춰줘야 돼. 이상하다니까. AI가 내가 보기에는 AI 약간 디버프 있어 이거. 인텔은 바로 전투 시작해서 프레임이 100대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라이젠은 전투 늦게 시작하고 다시 이 구간 올라갑니다. 2700X 나 그 맞추려고 여기 미리 올라온 거예요. 비슷하게 전투를 하니까 프레임 보시면 비슷한 구간에서 뭐 비슷하게 나올 때도 있고 더 높을 때도 있고. 이 프레임 떨어진 거 80대까지 떨어졌고요. 금방 지금 보면 뭐 글카 병목이 계속 걸리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 98%, 96%. 근데 라이젠은 계속 풀업인데도 불구하고 로드율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해요. 9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100% 병목이 걸리려면 이제 4K까지 가야 되는 거고 QHD 풀업에서조차 라이젠 CPU의 성능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떨어졌다 올라갔다 해요. 전투를 하면. 근데 9700K는 굳건히 그냥 붙어있는 모습. 이번에 인텔이 빨랐다. 아까 구간도 보셨듯이 라이젠에 비해서 인텔이 높게 나오고요. 마이크로 서더링은 뭐 9600K를 쓰든 9700K를 쓰든 2700X를 쓰든 비슷한 빈도로 뜨는 거 보니까 이건 게임 문제인 것 같고 뭐 빈도가 라이젠이 더 많거나 인텔이 더 많거나 그렇지 않았었으니까 그냥 비슷비슷하게 떴잖아요. 지금 평균 프레임은 아까에 비해서는 훨씬 줄었어요. 10% 이내까지 차이가 줄었어요. 왜냐면 병목 구간이니까 글카에서 줄었는데 이거 하위 1% 프레임 방어는 여전히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아까 전에 막 40% 가까이 차이 나는 것보다는 덜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하위 1% 프레임 방어 자체가 이 정도 수준이면 그런데 CPU의 가격 차이가 아무래도 나다 보니까 뭐 그런 거는 좀 감수를 해야죠. 뭐 메인보드나 이제 램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이젠이나 인텔이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CPU 가격만 차이 난다고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CPU 성능이 이 정도 차이면 나라면 갈 것 같아요. 나라면 풀업에도 갈 것 같아. 지금 이게 한 30만원 초중반 정도 하죠. 2700X가 그에 반해서 9700K는 거의 50 가까이 해요. 40후반에서 50. 그럼 거의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까지 가격 차이가 나니까 라이젠이 나쁘진 않죠. 근데 만일에 본인이 옵션을 낮게 쓰거나 한다면 내가 PVP에서 최고의 성능을 뽑고 싶다면 아까 전에
옵션이 낮을 때 보셨으면 알겠지만 프레임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잖아요. 그럼 진짜 완전 거의 다른 급으로 라이젠은 아까 전에 프레임 방어가 솔직히 144 방어가 안 됐잖아요. 그에 반해서 9700K 오버는 144 방어가 거의 완벽하게 됐고 하위 1% 프레임 방어가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실체감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이제 평균 프레임은 완벽하게 방어됐고 하위 1%에서 약간 부족한 모습. 그건 오버클럭을 더 땡기거나 뭐 9900K를 가면 해결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나중에 뭐 완전 하위 라인업 2600이랑 9400이랑 비교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2600이 이길 수도 이길지는 모르겠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거는 나중에 비교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하이엔드 상태에서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9700K가 좋다는 거 그리고 9600K도 2700X보다 좋다는 거 친함당의 멀티코어 지원까지 되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9700K하고 9600K 아까 프레임 차이 봤죠? 이제 개만이 나는 거 그 정도 게임인데도 멀티코어 지원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9600K를 2700X가 못 이기는 거며 이거는 뭐 계적화 게임 가면 뭐 배그 정도 수준 차이 나는 거고 멀티코어 완벽하게 지원되는 것도 이 정도예요. 9600K 사야죠. 게임 하실 거면 좀 자신이 이제 아까 9600K 보셨다면 알겠지만 CPU 사용률이 100%도 찍고 대부분 막 8, 90%, 90% 후반까지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넉넉함의 문제죠. 그러니까 본인이 모니터를 두 개를 쓰거나 아니면 게임을 창모드로 해가지고 다른 게임을 띄워놓고 같이 게임을 하거나 서핑이나 이런 걸 페이지 굉장히 많이 켜놓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켜놓고 하면 9600K로는 프레임 드랍이 생겨서 2700X보다 프레임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2700X가 좋겠죠. 근데 만일에 본인이 진짜 게임만 한다, 게임할 때는 디스코드 같은 거만 켜놓고 진짜 게임할 때는 게임만 한다면 9600K도 이런 멀티코어 지원 게임에서조차도 전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 근데 저는 아까 라이젠 플레이하면서 느끼는 건데 일단 8코 16스레드 보다 보니까 그건 좋았어요. 게임 플레이하는데 뭔가 기분은 좋았어요. 솔직히 뭐 실제로 CPU 몇 퍼센트 먹는지 띄우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띄우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봤을 때 기분이 있어요. CPU 사용률이 좀 널널하면 아, 편안한데 CPU가 좀 빡빡하다 뭔가 약간 불안한 느낌 뭔가 내 CPU를 너무 혹사시키는 것 같고 뭔가 그 기분이라는 게 있어요. 기분 30만원에 8코어 16스레드의 넉넉함을 느끼는 이런 기분 내가 무슨 작업을 해도 이제 부족하지 않겠다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으면 이런 멀티코어 지원 게임에서는 2700X를 가는 게 나쁘지 않고 만일에 이런 멀티코어 게임이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국산 게임을 할 때는 무조건 진짜 거의 무조건 인텔 CPU를 가는 게 낫고요 같은 가격에서는 아무튼 그래요. 갬성 라이젠은 약간 갬성 게임 플레이 보셨듯이 솔직히 플레이 실력에서는 엄청난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미세하게 이제 PVP로 가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엄청난 점 초단위 반응 속도 필요할 때는 프레임 차이가 느껴지는데 이런 그냥 파밍 구간 그냥 몹들하고 솔직히 파밍 하는 거라서 프레임 막 10, 20 차이 나는 걸로는 엄청나게 막 게임하는데 와 컨트롤 못 해먹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부드럽지 못하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솔직히 신경 안 쓰고 하면 이런 파밍 구간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겠죠. 그래서 만일에 본인이 PVP를 크게 하지 않고 이런 디비전을 할 때도 그냥 파밍만 한다 그러면 라이젠도 충분히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테스트를 하면서 진짜 기대했던 게 뭐냐면 디비전이 멀티코어 지원 게임이잖아요. 심지어 AMD CPU를 사면 주는 게임 중에 하나예요. 게임 시작할 때도 AMD 그 마크가 붙어있을 정도면 AMD에서 굉장히 지원을 해서 최적화를 많이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라이젠에 관해서. 그러면서 멀티코어도 많이 쓰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9600K한테 질 줄을 몰랐어요. 나 9600K는 이길 줄 알았어. 9600K 솔직히 그거보다 아니고 국민오버잖아요. 9600K 저걸 램오버 3600, 4000까지 땡길 수 있으면 그냥 완벽하게 넘는 수준이거든요. 생각보다 9600K가 너무 좋고 생각보다 6코어 6스레드가 전혀 부족하지 않구나. 아 근데 나는 진짜 2700X 오늘 평을 더 좋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9700K한테 지는 거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럴 수 있지. 왜냐면 라이젠 2세대가 나오고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잖아요. 8코어 세대 제품인데 근데 9600K는 6코어 제품이잖아요. 8코어 컷칩이지만 성능은 6코어잖아요. 그래서 8세대하고 다를 바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솔직히 나는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 조금이나마 비비거나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비비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좀 실망입니다. 4K 게이밍 하시는 분들은 차이 크게 없을 것 같고 QHD 프로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오! 2080Ti에 QHD 프로 했는데도 차이가 나는 거면 아까 전에 옵션 낮추고 했을 땐 진짜 거의 극명하게 차이가 나니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솔직히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좀 약간 민감할 수 있는 단어는 저는 크게 사용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AMD 유저든 인텔 유저든 모두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모두 다음에 봬요. 안녕.